스바이 젤리도 제1번문 자바함경 1347회차 서기록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103차마경에서 차마비구는 모든 번뇌를 일으키지 않아서 마음의 해탈을 얻었으며 법의 기쁨과 이로움으로 몸의 병이 각기 없어졌다라고 해서 해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또 해탈의 상세한 내용과 그에 도달하는 방법은 각 학파에마다 다르다라고 했는데, 자, 원시불교에서 해탈이라는 것은요, 번뇌에서 해방된 마음의 상태를 뜻하고요. 사막의 계정해 중에서 해는 즉 지혜인데, 그 지혜가 필요하고 또 이는 중도, 팔정도, 사제 등에 이해해서 생긴다라고 했어요. 소승불교에서도 또 이 도식은 변하지 않고요. 특히 사제의 오랜 학습 연구를 중지시켰죠. 거기서 이제 얻은 지혜로 번뇌를 극복하면 해탈에 이르게 된다. 이는 뭐 열반과 동일한 뜻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또 대승불교는 사제를 중요시하지 않고 공을 이해하는 지혜 대비에 근거를 해서 일체 중생을 구하는 방법이 결부된 반야바라밀이 해탈 열반이다 라고 하지요. 해탈은 수행을 통해 도달하는 궁극적인 경지고요. 또 인간의 속세적인 모든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되는 상태로서 인간의 근본적인 아집으로부터의 해방, 그죠? 아집. 또 업과 윤회를 벗어난 상태를 의미하기도 한다라고 했고요. 원래 바라문교에서 사용하던 말이었는데요. 해탈이란 말이 후에 불교에 도입이 된 것이지요. 법은 인간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인과의 법칙이 절대적으로 적용이 되어서 선업인지 악업인지에 따라서 락과와 고과가 따른다라고 하죠. 즉 자신이 지은 업을 따라서 다른 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인데요. 또한 윤회는 마치 수레바퀴가 굴러서 끝이 없는 것과 같이 인간의 번뇌와 업에 따라서 생사의 세계를 거듭하고 그치지 않는 것을 말하지요. 즉 범부는 탐욕, 분노, 어리석음 등의 번뇌 또는 과거의 업에 속박이 되어 있고요. 이로부터의 해방이 곧 우리는 구원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해탈은 이러한 인간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열반의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인데요. 열반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 원래 불어서 끈다는 뜻을 가진 말이죠. 불교에서는 탐진치 세 가지의 독심을 끊고 고요해진 평정의 경지를 뜻하는데요. 깨달음을 얻어서 해탈한 마음은 번뇌의 불꽃이 모두 사그러진 재와 같아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하게 된다라고 보지요. 그러나 그 구원은요, 타율적으로 뭐 신이나 뭐 이런 어떤 절대자에게 빌어서 기도해서 오는 게 아니라 지혜, 즉 반야를 증득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또 불교 수행법 가운데 사제설에 의하면 고진멸도 사성제죠. 무명을 멸하면 생사의 괴로움으로부터 해탈을 한다라고 하고요. 무명은 인간의 번뇌를 생성하는 원인으로 이는 곧 무지를 뜻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무명 때문에 번뇌가 온다는 이치를 깨닫는 것을 우리는 숙명통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또한 불교에서는 열반에 이르기 위한 방법으로 37조도품을 제시를 했죠. 도품이다 하는 것은 실천 방법의 종류를 뜻하는 것이고요. 37은 37가지를 뜻하는데 거기에 이제 사념처, 오신근, 사념처, 사정근, 또 사여의조,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 그래서 바로 7가지 가운데 37가지의 수행법을 이야기를 하죠. 결국 수행에 의해서 번뇌 속박을 떠나서 삼계, 육계세계, 무색계를 탈각해서 무해자재에 걸림이 하나도 없는 깨달음을 얻는 것을 가르친다라고 했는데 깨달음 이름을 여러분들 확실히 아시고요. 다음 시간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스바이 젤리비 젤범 자바함요 1347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증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진, 불교학개론, 성철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 교육대.